멍냥이의 신분 상승, 그 시작은? 젊은 신혼부부와 유모차가 있네요. 예쁜 아기가 웃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가만, 아기 유모차가 아니라 강아지 유모차네요. 이 부부는 아기를 낳는 대신에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해요. 강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네요. 우리나라 80년대만 해도 강아지가 아기와 같은 지위를 누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사실 동물의 지위에 관한 논쟁은 고대로부터 쭉 있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동물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 왔어요. 인간이 딱히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면 동물도 인간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려야 마땅하다는 입장과 그 반대 입장이 있었던 거죠.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정체성과 본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대에 생각했던 동물의 지위에 대해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양 철학의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볼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 그리고 근대 이후 등장한 생물학적 인간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봤어요. 그는 인간과 동물 모두 진료인 육체에 형상인 영혼이 깃든 존재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 영혼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나 기능으로서의 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위계를 나눠서 형상에 따라 지니는 영혼의 종류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식물, 동물, 인간을 구분한 거죠. 표를 보면 인간과 동물 모두 생육, 감각지각, 욕구, 지성이 있으니 같은 지위를 부여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성을 실천적 지성과 이론적 지성으로 나눠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했답니다. 실천적 지성이란 실천과 관련해 발휘되는 지성이에요. 예를 들어 사자가 눈앞에 먹이를 발견하고 급소인 목덜미를 물을지 또는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물을지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성을 말하죠. 이론적 지성은 세상에 대한 참된 알물 추구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본성을 설명했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어떨까요?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육체와 영혼을 각각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체로 보았어요. 육체는 기계적이고 반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실체고 영혼은 그 자체로 지성을 갖는 실체라고 봤죠. 영혼의 위계를 나누고 어떤 영혼을 지녔는지에 따라 개체의 본성이 결정된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차이가 나죠. 또한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감각지각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지성이 개입하지 않는 생리적 감각지각, 그리고 지성이 개입하는 의식적 감각지각으로 구분했죠. 생리적 감각지각은 카메라의 렌즈에 맺힌 상이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는 것처럼 대상에서 반사된 빛이 망막에 닿아 신경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뇌에 도달하는 기계적인 것으로 지성이 개입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반면에 의식적 감각지각은 외부 대상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 즉 표상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때 비로소 지성이 개입된다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동물은 생리적 감각지각만을 가진, 영혼을 갖지 않는 자동기계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고요. 반면 인간은 영혼이라는 지성 있는 실체를 가진 의식적 감각지각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답니다. 두 관점을 정리해 볼까요? 가령 사자를 본 사슴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슴이 영혼의 한 종류인 실천적 지성을 통해 효과적인 행동을 취했다 라고 말하겠지만 데카르트는 사슴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저 반사적이고 기계적인 실천적 감각지각을 활용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할 거예요. 데카르트 이후 근대 과학의 발전의 기초에 등장한 생물학적 인간관에서는 영혼이라는 다소 비상식적인 개념을 제외합니다. 영혼을 제외하게 되면 인간과 동물은 서로 다를 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이 보편화된 후에 서양에서는 동물 지위 향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동물보호법, 동물권이라는 내용으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과 동물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 동양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물의 지위와 관련된 논쟁이 일찍부터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가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죠. 여기서의 본성은 서양에서의 영혼과는 달리 도덕적 본성을 의미해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인물성 이론이고, 무슨 말이냐, 다르지 않다, 같다 라는 입장이 인물성 동론이에요. 이 논쟁이 무려 약 100년 동안이나 전개되었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해서 100년이나 싸워? 이럴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이슈였던 거죠. 당시 인물성 이론을 지지하던 호롱 계열은 사람과 짐승, 그리고 성인과 범인의 구별을 엄격히 해서 기존 신분 제도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면, 인물성 동론을 지지하던 낙론 계열은 성인과 범인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강조해서 노비와 평민, 그리고 서열의 문제에 대한 개혁적인 입장을 보였답니다. 자, 인물성 이론과 동론의 대립은 인간과 동물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 즉 본연 지성으로서의 만물의 이치, 리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는 이가는 성리학의 성증리라는 명제에서 성은 곧 리와 같다고 해석했어요. 인간과 동물이 함께 부여받은 천명이 본연 지성이고, 그것이 즉 리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만물의 보편적이고 도덕적 본성인 리이고, 기질지성은 리와 기가 합쳐서 이루어진 개체를 말한다고 했어요. 다만 기, 즉 기질에 의해서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때 개체들은 다소 상이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깨끗한 물, 즉 리를 깨끗한 컵, 인간 기질과 더러운 컵, 동물 기질에 넣었을 때 그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담겨져 있는 깨끗한 물, 리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본성은 모두 같다는 게 이간의 주장입니다. 반면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는 한원지는 성증리의 성은 리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은 기의 영향하에 놓여있는 리라는 거죠. 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깨끗한 물, 리를 더러운 컵 동물 기질에 따르면 더 이상 처음처럼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깨끗한 컵 인간 기질에 담긴 물과 더러운 컵인 동물 기질에 담긴 물 리는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개체에 담겨있는 리야말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며, 이 둘은 다르다는 게 한원진의 주장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논쟁의 시작과 동서형의 인간론에 대해 살펴봤어요. 독일은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라는 내용의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기도 했죠. 우리나라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라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동물복지 공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동물의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